다음은 오선 국회의원이시고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시면서도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정병국 위원장님께 여러분 큰 박수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우리 수원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에 지원 유세를 다니면서 상가도 다녀보고 시장도 다녀봅니다. 참 그런데 정치하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한 집 건너 문 닫은 집들이 수두룩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걸려서 죽기보다는 굶어서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든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 지난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소득 주도 성장이다,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 근로시간 단축, 탈원전 정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슬그머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미 대한민국의 경제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전염병 코로나는 우리가 합심하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망쳐놓은 경제 코로나는 잡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4월 15일 날 여러분들의 신성한 주권을 한 표 한 표를 기호 2번에게 투표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4월 15일 날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조국이를 지키느냐 하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4월 15일 날 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느냐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 계속되느냐 하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4월 15일 날 이유는 대한민국의 비상한 상황입니다. 4월 15일 날 이유는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느냐 주저앉느냐 하는 결판이 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보수정당 그동안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 개혁보수 중도까지 포함해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출범하자마자 전열이 정비되기도 전에 총선에 임하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정당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미래통합당은 잘못을 시인할 줄 압니다.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고 고칠 줄 압니다. 이제 여러분들 과거의 보수정당을 보시지 마시고 현재의 미래통합당을 보시지 마시고 미래의 미래통합당을 보시고 기호 2번 미래통합당에게 투표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미래통합당은 거듭날 겁니다. 거듭 혁신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잘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겁니다. 만약에 4월 15일 날 선거 잘못되면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2년 동안 정권 재창출한 데 골몰하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겁니다, 여러분! 4월 15일 날 여러분들의 투표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 연장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투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번 투표는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 경제를 우리 함께 이겨내자는 정병국 경기권역 선거대책위원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